연결을 한 뒤에 이 제품으로 음악을 들으면 터치가 돼요. 그 터치가 어디든지 한 번을 누르면 이제 일시정지 재생.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CD가 불러져요. 그리고 두번 터치. 이제 이쪽으로 하면 음량이 이제 적어지고 이쪽으로 하면 음량이 높아지고.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선 이어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무선 이어폰 하면 뭐 당연히 에어팟, 좀 그런 제품들이 유명한데 최근 중국에서 뭐 QCI T1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무선 이어폰도 가성비 괜찮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애플의 W1 칩셋, 이게 해킹당했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 칩셋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무선 이어폰들이 막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비슷한 모델들, 에어팟과 비슷하게 생긴 모델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i10의 TWS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들도 생김새가 다른 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어떤 걸 사야 되지 하다가, 그냥 뭐 가격도 괜찮고, 그냥 생긴 것도 괜찮은, 좀 그런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골라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뭐, i10 TWS. 그리고 블루투스 5.0이 지원하고 무선 충전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고 보니까 무선 충전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입한 제품이 아니라 그냥 무선 충전이 안 되는 제품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선 충전이 불량이거나. 그래서 뭐 반품을 하거나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판매 상품 내려간 상태여가지고, 아, 그냥 싼 맛에 그냥 잠깐 즐겼다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그냥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구입한 제품은 이 제품이거든요. 여기 보면 i10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 박스는 네, i10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면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면 네, 에어팟과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네, 앞에 요거 그림까지 똑같거든요. 뭐 뒷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래서 제품을 뜯어보면 네, 이렇게 위에 제품이 덩그러니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생긴 것도 에어팟과 진짜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밑에 마저 열어보면 이렇게 무선 충전, 이렇게 유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되게 재밌는 게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만약에 무선 충전까지 되었으면, 잘 되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구입한 거는 무선 충전이 어찌됐든 잘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 설명서 있고, 여기 설명서 보면 무선 충전이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제 거는 안 되네요.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쪽이 에어팟 2, 그리고 이쪽이 찰팟 i10 제품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뒷모습,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차이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졌을 때 마감이나 여기 뚜껑을 여닫았을 때, 이때만 아 조금 퀄리티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면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어폰, 이어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에어팟 2, 여기가 차이팟. 에어팟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진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막 구멍까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 밑에랑. 와, 진짜 이거는 같이 두개딱 두고 비교하지 않으면 뭐가 정품이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레프트라이트, 이 로고까지 위치까지 똑같아요. 무게도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게를 좀더 말씀드리게 되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정품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약간 싸구려 플라스틱. 만약에 이것까지 퀄리티가 높았다라고 하면 진짜 구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 거는 이 이어폰을 사용할 거니까 이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정품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전 방식은 원래 무선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제 거는 무선이 지원 안 돼가지고 유선으로 여기 밑에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면 여기 아래부터 이제 불빛이 하나씩 차거든요. 그래서 뭐 충전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제가 꽂고 나서 한몇분 지나니까 바로 두 번째 칸으로 올라가고, 막 그냥 꽂아놓고
뭐딴거 하다 보니까 그냥 완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무선 이어폰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열면 에어팟이랑 똑같이 이제 연결 창이 뜬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구입한 거는 또 그런 창이 안 떠요. 그래서 블루투스 설정란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페어링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는 방식은 이걸 빼서 귀에 꽂고, 그 다음 왼쪽 꽂고, 이렇게 꽂으면 두개 서로 페어링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최종 페어링을 하게 되면 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을 한 뒤에 이 제품으로 음악을 들으면 터치가 돼요. 그 터치가 어디든지 한 번을 누르면 이제 일시정지 재생,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시리가 불러져요. 그리고 두번 터치, 이제 이쪽으로 하면 음량이 이제 적어지고 이쪽으로 하면 음량이 높아지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 싸구려인데 이것저것 많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음질 같은 경우는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QCI T1보다는 조금 안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길 가다가 아니면 뭐 그냥 아무 마트에서 이제 이어폰 같은 거 사잖아요. 그냥 그 정도 이어폰보다는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나은 정도,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량을 뽑아가지고 괜히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양품 이것저것 정상적으로 그 W1 칩셋이 들어간 뭐 그런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에어팟 하나만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팟을 쓰고 있으면서 뭐 집이나 아니면 에어팟을 분실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소에서 대체적으로 사용하기에 뭐 나쁘지 않은 그 정도의 제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막 주변 지인들한테 에어팟이라고 그렇게 좀 속이면서 약간 장난식으로 써먹기 조금 괜찮은 좀 그런 제품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솔직히 이 제품은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픈형 이어폰을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저렴한 맛에 오픈형 무선 이어폰을 쓰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QCI T1을 경험했기 때문에 QCI T1이 확실히 진짜 잘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대에 내가 괜찮은 무선 이어폰을 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제품보다는 차라리 QCI T1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추천 안 하는 그런 리뷰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와 관련된 중국 차이팝, 막 리뷰들 보면 좋다 좋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뷰들을 보고 좀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게 되면 차라리 QCI T1을 사시고 이런 차이팟보다는 차라리 에어팟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이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바로바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과 정보들을 전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